콩 50g을 깨끗이 씻어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불린 후 믹서에 넣고 잘게 갈아 놓습니다. 믹서로 간 콩에 300ml 정도의 물을 부은 다음 끓입니다. 제 깨끗한 헝겊을 펴서 큰 그릇 위에 올려놓고 걸러냅니다. 걸러낸 콩물을 다시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. 몇 분 동안 끓인 후 불을 끄고 간수를 20ml 정도 넣고 천천히 젓습니다. 빈 우유갑을 5에서 6cm 높이에서 가로로 자릅니다. 물이 잘 빠지도록 우유갑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은 후 깨끗한 헝겊을 깝니다. 엉켜 간 콩물을 우유갑에 붓고 헝겊으로 덮습니다. 물이 든 컵을 우유갑 위에 올려놓아 눌러줍니다. 우유갑에서 헝겊과 함께 두부를 드러내어 두부만 꺼냅니다.